나는 예수님 짜리 인생이다. 세 번, 시작. 옆에 사람 보면 당신도 예수님 짜리 인생입니다. 또 뒤에 있는 세 사람씩 축복합시다. 당신도 예수님 짜리 인생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듣기 영상을 하나 보면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속에 많은 돈과 자신의 건강함을 어떤 이는 자랑하지 새로 뽑은 스포츠카 늘씬한 긴 다리도 어떤 이는 자랑하지 어떡하면 더 자랑할까 하루 종일 걱정 근심 자랑하지 못할 때는 얼마나 This guy giving you trouble, sis. Sis, that's right. These are my brothers. Possum, possum, possum. 하지만 나는 자랑해 내 주의 행하신 일. 난 항상 기뻐하리. 사주팔자 풍수지리 천생이나 오늘의 운수. 어떤 이는 의지할지 매달 What are you doing? Playing dead. You're safe. Get up. Woo. Oh, man. If you weren't here, that hawk would swoop down and snatch me up for dinner. That's how Cousin Wilton went. 못할 때는 얼마나 불안할까 하지만 난 의지해 내 주의 이름을 난 항상 기뻐하리 하지만 난 의지해 내 주의 하신 말씀 난 항상 기뻐하리 맘모스가 어느 날 주머니쥐를 만나는 순간 자기의 형제인 줄 착각하고 자신이 주머니쥐인 줄 알고서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지 않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마치 주머니처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너 혹시 주머니쥐 아니지? 물어보세요. 주머니쥐처럼 살아가는 오늘날
참 힘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만모스의 강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주머니처럼 대롱대롱 매달리고 위에서 까마귀가 지나가고 독수리가 지나가면 쫄아서 기절하는 척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영이 나타나면 마귀가 나타나면 기절해 있는 거예요. 잡혀먹을까 봐. 그와 같이 무능한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옆에 사람 보면서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너는 누구냐? 나는 그래.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Remember who you are. 예, 그래요. 네가 누구니?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야.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 팔자가 완전히 고쳐졌다라는 얘기예요. 고개 숙인 사람이 지금 네 사람 있네. 다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열광적으로 했으면 지금 말씀도 열광적으로 들어야 돼. 그런데 아멘은 아무도 안 해. 열광적으로 아멘을 해야지. 그렇지. 좀 뭐가 좀 되려다가 말어.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오직 예가 된다. 예가 되었으면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습니다. 일곱 사람밖에 안 하네요. 아멘 아멘 아멘.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지어다 하니까 아멘했을 때, 순종했을 때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해야 돼. 자,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됐다고요? 얼마짜리가 되었다고요? 얼마짜리? 가장 귀한 예수님짜리. 이 말씀 가지고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말씀을 전해요. 아이들 앞에서. 유튜브 아이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봐요. 너는 얼마짜리? 물어보면 아이들이, 유튜브 아이들이, 저는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는, 예수님짜리. 너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너는 500원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짜리다. 손이 어디 갔어? 나는 예수님짜리다. 너도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몰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짜리가 되었다란 말은 바꿔서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인생 역전했다. 속된 말로 팔자 고쳤다. 그 말이야. 뭔 말이라고요? 팔자 고쳤다니까. 팔자. 세상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팔자 타령합니다. 때로는요, 조상 탓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 조상이 이래서. 여러분, 조상 탓하지 마세요. 팔자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자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자를 하세요, 구자. 팔자가 아니야. 뭐라고요? 구자, 구원받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 팔자 고친 사람이야. 여러분 하루아침에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만모스가, 엘리라는 이 만모스가 자신이 만모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야.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서 마치 주머니처럼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만모스를 만나. 만모스, 진짜 만모스를 만나. 어? 비슷하게 생겼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주머니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가 안 바뀌고 있어요? 생각이 변하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너는 만모스야, 만모스야, 만모스야 말을 해도 자기가 만모스인지 주머니인지 헷갈려. 그리고 주머니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맞구나. 내가 만모스구나. 나의 조상이 만모스구나. 내 본질이, 내 정체성은 바로 만모스구나. 나를 능가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때부터 이제 아, 그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가 어떤 때이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인,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그런 존재가 누구냐?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들을 벌레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출신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어디 안에 들어왔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그냥 좋은 모습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상한 눈길을 준단 말이야. 왜? 누구니까? 신분이? 보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쓸 때 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뭐라고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야. 패밀리. 우리는 한 가족. 예수. 그래요. 그거야. 우리는 패밀리야. 패밀리. 반주들 못하니까 아니야. 무시하고 하려고 내가.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은 악수하면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자, 가족인 척 하지 말고, 가족도 아닌데, 여기 스파이들이 끼어 있어, 몇 명이 스파이들이. 가족이,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멸시를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멸시받는 대상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당신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비참한 상태. 그리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와 이때, 이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어디에 있어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때에, 그죠? 그때. 언제? 그때가 언제야? 예수를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별했어요. 너는, 우리는 할례당이고 너희들은 무할례당이냐. 너희는 여기에 낄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2절에 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고?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방인이라는 거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무엇이고? 외인이고 이방인이라는 거죠. 외국인이라는 거야.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서 뭣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13절 시작. 그래요. 13절에 이제는 지금은 전에 멀리 있었지만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뭐했다? 가까워졌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야, 핵심. 자, 13절 큰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들도 예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사명을 발견한 거야.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누구와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냐면 어디를 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 쓰레기통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 지옥으로 갈 운명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팔자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12장, 2장 1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안에서, 21절에는 그의 안에서, 다시 22절에는 예수 안에서. 자, 전부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바꿔주셨다. 인생 역전시켜주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팔자와 그리스도 안에 팔자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때로는 아주 자신을 갖다가 회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분명히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을 다닌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의하고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낙심해서 떨어져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신앙이 자꾸 성장해야 돼요. 그죠?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면 한 달이 다르고 6개월이 다르고 1년이 달라집니다. 2년, 3년, 4년, 5살 먹고 10살 먹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나 3년이 지난 때나 5년이 지난 때나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웃기잖아요. 나이는 20살 먹었어, 20살. 20살 먹었는데 침을 이러고 돌아다녀. 바보같이. 뭐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에? 몸은 자라고 있는데 뭐가 자라지 않고 있어요? 정신 연령이 자라지 않고. 우리 여기 보면 그 몸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정신 연령은 초딩이야. 완전 초딩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네 얘기야 하세요. 네 얘기야. 완전 초딩이야, 초딩. 이 초딩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 신앙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 생활의 그 연령을 보면 아주 초딩 수준, 아니 유딩 수준도 있어요. 유딩이 뭔지 알아요? 그러지 말라 이거야.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회의합니다.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질문들을 해볼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 이런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 얘기했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가 뭐 했습니까? 톱으로 잘라왔어. 잘라와서 통에다 박아놨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뭐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나무야, 죽은 나무야? 죽어있는 나무야. 그냥 얹어놨을 뿐이야. 얹어져 있을 뿐이지 이것은 죽은 나무라 이 말이야. 생명이 없다 이거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생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접붙여가지고 뿌리와 연결시켜가지고 살아나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가장 큰 목소리로 지구가 떠나갈처럼 시작.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낙심이 올 때 여러분 스스로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뭐해라? 생각해라. 뭐해라? 생각 좀 해봐라 이놈들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 말이야. 오늘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너 말이야. 생각 좀 하고 살아 이 돌머리야. 뭐 이러면서. 왜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아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이러고 뭐해? 뭐가 지나가도 맛이 갔어. 좀 있으면 침도 흘려요.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근데 조는데 조는 지경이 아니라 거의 졸도라고.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어. 이 자리에도 몇 명 있어. 완전 푹푹 찔러도 몰라. 툭 치잖아. 쓰러져. 그러다 깨웁니다. 꾸집어서 깨웁니다. 안 졸았다고. 안 졸았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 안 졸았다 이거야. 그리고 안 졸았다고 고개 돌리자마자 바로 또 잠들어요. 그 또 깨워져 툭 깨워. 안 졸았다니까. 그러면서 나눴던 얘기가 아 그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 설교만 시작하면 좋은데 졸면은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무엇을 못 먹는 거야? 영의 양식을 못 먹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기 때문에? 양식이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산다 그랬어. 그러니까 영적인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말씀 먹을 시간에 졸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밥상을 딱 갖다 놨어. 밥 먹자 했더니 졸고 있어 계속. 그 밥 다 먹고서 치웠어.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었어. 그 다음 점심시간 밥 먹자 딱 피는 뭐 저녁 밥 먹자. 그리고 일주일을 굶었어. 그리고 한 달을 굶었어. 안 먹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죽어. 보세요. 예배 시간에 그냥 자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런 사람이 자리도 잡습니다. 잠잘 폼을 다 잡아. 아주 가장 편안한 자세. 가장 편안한 자세. 그런 사람은 영의 양식을 못 먹었어. 먹지를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영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따 예배 시간에 보자. 너 조는가 안 조는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백모 씨의 딸 뭐라고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생각만 하세요. 누구 조는가 잘 지켜보세요. 옆에 사람들 쭉 보면서 졸았다운요. 바로 그냥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야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해. 성장하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상당히 중요하지. 성경에서 항상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접속사라는 게 접속사.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를 읽으려면 어디를 알아야겠죠? 예? 어디를 읽어야 그러므로에 대한 답이 나오죠? 예. 국어 공부들을 못하나 보지? 어디를 봐야 돼? 그 앞에 문장을 봐야 되잖아. 그럼 어디를 봐야 돼? 10절. 예, 그렇죠. 10절만 보면 안 되겠지. 그 앞에를 봐야 돼. 1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제 졸음이 다 떠나갈 정도로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자,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어땠다고요? 뭐와 무엇으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죽은 사람.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 이거야. 아! 내 영혼이 죽었구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허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옆에 사람 보고 너 죽었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버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자 7절과 8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뭐예요? 구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뭐? 구원 받았어요. 나는 뭐 했어요? 나는 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10원 받은 사람? 100원? 나는 뭐 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나는 뭐 받았어요? 구원받았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뭐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 선물은 돈을 지불한다. 공짜다? 공짜다. 자, 여기까지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야. 내가 받은 구원은, 은혜는 공짜로 받은 거야.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은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하신 분을 뭐 했어요? 죽이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고 피와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렇죠. 내가 뭐라고요?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걸작품이다. 옆에 사람 보고 너는 걸작품이야. 내가 뭐라고요? 걸작품이야. 걸작품인 것을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좀 생각 좀 해라. 네가 어떤 신분인가를 좀 알아라는 거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야? 어? Who are you? 너는 누구야? 에?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무작정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생각하고 믿자. 생각하고 믿자.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지 말고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막 박수 치고 찬양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찬양하고 생각 좀 하고 예배드리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거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다시 말해서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를 아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학교를 가서 이렇게 무더운데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야. 몰랐어. 이유도 없이 공부하잖아. 그냥 공부하라니까.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고3들이요 고생끼리 원해 그냥. 에? 그냥 뭐지 그것만 보고 이유 없어 목적이 없어. 고2는 뭐 별거 있는 줄 알아? 내일 모르면 수능 볼 거야 고2. 그때 가서 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왜? 내가 왜 그때를 공부를 못했던가. 그러니까 너희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거야. 옆에 사람 머리 한 툭 치면서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 좀 하고 살아란 말이야. 대학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딱 들어가냐 신입생 파티 와! 좀 있으면 졸업이야. 에? 대학생들 좀 있으면 취업 나가야 돼. 에? 금방이야 금방.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 이러고 앉아있지? 내일 모르면 여자들 또 애 나가지고 와서 어, 목사님 그러고 있을 사람도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자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이다. 아, 그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옛날에 굴다리 밑에서 남의 것이나 빌어먹는 인생이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어. 거지 깡통 들고 다니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거지들이 왔어요. 아,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내 과거에 내가 살았을 때
깡통나 막 깽깽하면서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 장간에 맞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장간에 맞던 구민이 또 왔어요 밥 좀 주시오 제 대문 두들기면서 밥 좀 주시오 이게 내가 어렸을 때 그랬던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약 한 10년 전 얘기예요 어렸을 때 막 그러면 그지니까 뭐합니까 밥 준단 말이야 깡통에다 이것저것 막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뭐에다 다 완전 범벅을 하지 뭐 가져주라 시커니가 입을 아 그러고 먹고 돌아다니는 그지가 살았어요 그 이름하야 구민이라 김구민 근데 그 그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 옷은 시커멓고 요즘 가끔 여러분 지나다니는 저 거지 아저씨들 있죠 그 사람도 특징이 있습니다 꼭 우산을 들고 다녀요 우산을 머리 이게 탁 완전 파마 안정한 머리 하고 돌아다니면서 수염이가 드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꼭 여러분 삼촌 같다고 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 지나다녀.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그죠? 좋죠. 보기 좋죠. 같이 살고 싶죠. 근데 하루는 왕이 지나가다가 딱 봤어요. 그 그지를 봤어요. 그 그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지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요? 저 구민인데요. 그래. 너 인생 한번 역전하고 싶지 않냐? 네 인생 팔자 고치고 싶지 않냐? 정말이요? 어떻게요?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아주겠다. 정말이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와, 너 아들이다. 그리고 뭐 했어? 왕과 함께 마차를 타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어요? 왕의 남자. 왕의 아들이 되었어. 신분이 뭐가 바뀌었어?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어. 옛날에 왕실에 살았던 왕자가 너무나 왕실 생활에 따분한 거야. 재미가 없어. 그래서 옷을 그냥 그 대충 입고서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밤중에 빠져나와서. 딱 빠져나와서 봤는데 딱 길거리를 헤매다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가 있는 거야. 네 이름이 뭐니? 저요. 일용인데요. 그래? 너 왜 그지냐? 저는 그냥 그지 태어날 때 그지였어요. 나 버림받았어요. 부모도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 너 나랑 똑같이 생겼구나. 너 나랑 같이 옷이랑 바꿔 입자. 바꿔 입었어. 바꿔 입고 왕자가 뭐가 됐어? 그지가 됐어. 그 그지는 뭐 했어? 왕자의 옷을 입었어. 너는 말이야. 야 오늘 밤 너 내가 가르쳐준 그 길로 해서 그 왕실로 들어가. 그래서 네가 내 대신 살아라. 난 너무 재미없어. 난 세상에서 재밌게 살 거야. 들어가. 그 애가 그 말을 듣고서 왕실에 들어갔습니다. 딱 침실에 딱 누워있어. 그러니까 수발 들던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람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자니 이런단 말이야. 식사하십시오. 에이 그래요? 아유 신분이 뭔데? 왕자인데. 아 왕자님 재통 있으시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 괜찮아. 이상해. 밥 딱 갖다 놓는다고 그동안 못 봤던 진수성찬이 와! 막 이렇게 먹는 거야. 누가 왕자? 아니 왕자님 왜 이러십니까? 하루아침에 미치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 괜찮아. 아니 이거 왕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숟가락을 드십시오. 젓가락을 드십시오. 귀찮아 이게. 그냥 온 손 이게 무기야 이게 연장이야. 이걸로 보는 거야. 이게 더 편한 거야. 신분이 뭔데? 왕자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이 완전히 예수님 때는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처럼 살아요? 그지처럼 사는 거야. 에. 나는 왕자다. 시작. 여자들이 뭔 왕자야. 공주지. 남자가 챙겼다. 다시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렇지. 뭐 남자들 태준 네가 공주야?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란 말이야.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가르쳐 줬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늘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 세상에 뭐지? 나는 왕자다. 공주.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느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 그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다 왕자들은 씩씩하게 왕자처럼 왕왕 시작.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한나린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 공주. 강강강강 나는 공주다. 한나린 나라에 나는 공주다. 어릴지라도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세상에 모두 다 물렁거라. 이 세상에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아유, 오래전 노래라 이거 까먹네. 내가 뭐라고요? 왕자고 공주라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몰랐지? 나 이래봬도 왕자야, 나 공주야.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왕자고 공주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왕자라는 인식하에, 공주라는 인식하에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세요. 여러분 학교 갈 때도 공주처럼. 신녀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공주와 저기, 왕자 신분이 아니잖아. 뭐야 그러면은 신하야. 애들아 수발 들거라. 그러세요. 이러 학교 가가지고 내 가방 들어줘. 이러세요. 이러세요. 이러. 왜? 왕자고 공주니까.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은 너무 왕자처럼 그러시는, 왕자병 걸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왕자병 안 걸렸어요. 저는 원래부터 왕자예요. 나는 왕자야. 그러니까 저는 왕자니까 항상 저기 시녀들을 부릅니다. 이야 어깨 주물러라. 그러면요 딱 옵니다. 아름이가 와. 네! 보세요. 시녀같이 생겼잖아요. 네! 힘센 시녀. 힘센.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라 이러면 쓰니까. 다시 한번. 남자들은 나는 왕자다. 여자는 나는 공주다. 시작! 나는 공주다. 목소리가 왜 쳤어? 여잔데 막 남자 목소리가 나와. 얼굴은 여잔데 남자 목소리. 오오오오. 4시로 판명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자고 공주라고 한다면 왕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왕자인데 공주인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지가 왕의 옷만 입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합니까? 왕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저분하게 사는 거야. 응?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인생이 완전히 팔자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옛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야. 과거의 모습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하려고 그래. 이것을 빨리 버려버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지로 살았는데 갑자기 왕자가 되었어. 20년 동안 살았던 그 생활 습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쉽게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걸음마부터 옛날에 팔짱을 이렇게 걸어다녔으면 걸음마부터 일자로 걸으시오. 성경책을 넣고 모델 수업 받아야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숟가락 드는 것도. 여러분 저기 사관학교에 가면은 공군 사관학교 가면 지금도 밥 딱 부잖아요. 이거 90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암만 먹어. 청면만 먹어. 자 따라 삽시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녀가 되었다. 자 15절 말씀 15절 16절 큰 목소리로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15절과 16절 동일하게 나온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뭐라고요? 원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뭐가 되었어요? 원수였단 말이에요. 원수. 왼수란 말이에요. 왼수. 다시 말해서 원수는 무엇입니까? 적이라는 소리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 전 하나님과 뭐 어떤 관계였어요? 적대적인 관계. 적이란 말이에요. 적.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거야. 사망 가운데 미어서 종 노릇하고 사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또 보세요. 2장 2절 3절 시작.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습니다. 사망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받을 자, 저주받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관계였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 담을 다 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13절의 피로.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 뭐라고? 13절 또 읽어봤어. 중요한 거니까 꼭 읽어야. 13절 시작.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단 말이야. 예수의 피. 뭐라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그렇지. 그거야. 뭐라고요? 예수의 피. 뭐라고요?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 뭐예요? 예수의 피. 뭐라고요? 예수의 피.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의 피. 뭘 주셨어요? 예수의 피. 뭐?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길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에 보면 나는 오직 길이고 오직 진리고 오직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오직 길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고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할 때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장용성의 이름? No. 누구의 이름? 예수. 누구의 이름? 예수. 대통령의 이름? No.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왕의 이름? No. 누구의 이름? 예수. 김일성의 이름? No. 그렇지.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 오직 예수야.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아들을 낳으니 곧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누구의 이름? 예수. 안 하는 사람도 뭐야? 예수는 안 부르겠다는 거지 지금.
그지? 그래 다 뻐기는 거지?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걸 부르고 그래요? 꼭 그걸 불러야 되나요? 불러야지. 불러야지. 누구의 이름? 예수. 누구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그래요. 그거야. 91장이었어요.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부르며 영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그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예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기쁨이세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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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합시다 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너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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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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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렇게 재밌게 찬양도 하고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 뭐야? 얼마 재밌니? 안 재밌어? 나 혼자 재밌어요? 그냥 더 재밌게 한번 불러볼까요 그럼? 싫어 재밌다. 자 보세요. 왕궁에 들어간 이 거지가 말이에요. 거지가 자신의 바뀐 팔자에 대해서 확실한 자각이 없으니까 왕궁에 들어가서도 거지같이 사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왕의 신분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신분, 왕의 신분. 그 왕의 신분답게 살아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지같이 살아요. 이게 얼마나 꼴불견이냐 이게. 그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옆에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마. 제발 부탁이야. 왕처럼 살아. 왕처럼. 여러분 거지가 20평생 살아오면서 그 가지고 있던 습성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왕실에서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왜 왕이 저럴까? 이런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 가지고 있던 습성들 완전히 버리지 못하니까 그 과거의 습성들이 막 드러납니다. 어, 왜 저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왜? 아직까지 다 버리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신분의 변화만큼은 있다 이거지. 네, 확실한 신분의 변화만큼은 있어. 그죠? 안 그래요? 아닌가 보지? 다 아니야? 응? 어? 신분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왕의 아들처럼 왕의 딸처럼
여러분 생활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성품도 바꾸고 행동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과거 가지고 있던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한번 맞짱 뜨고 댐비 자는 거야? 응? 그거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자녀답게 살자. 자녀답게 살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근성이 왕의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에게 해줄 말이 무엇인가? 그 해줄 말은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해라? 생각해라. 뭐해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네가 거지였을 때와 지금 네가 왕자의 신분이 된 때를 잘 구분해서 생각하라고 우리가 그에게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쟤 정말 꼴뵈기 싫어. 미워 죽겠어. 그건 과거죠, 과거. 예수 믿기 전. 이제 말을 바꿔. 난 쟤만 보면 정말 행복해. 정말 사랑스러워. 정말. 말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령 얼굴 보는 순간 정말 짜장면 막 이래 들어와도. 그냥 짜장면 사줄게. 막 이래 그냥 차라리. 에? 말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만 와 정말 열나 짬뽕나 내 그릇? 열 그릇 거의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되잖아. 그냥 말을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 다시 다섯 사람씩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이 자꾸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는요 그에게 조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답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왕자가 되었어요. 거지였지만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자가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왕에게 찾아가겠죠. 왕에게 찾아가서 뭐합니까? 문화 인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상감마마. 아니죠. 아바마마. 안 그러겠습니까? 문안 인사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또 왕의 도를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 정치하는 거, 교육 다 배울 거 아니겠어요? 활 쏘는 거 다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부터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내가 딱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다? 누가 그래? 아니야 그거. 달라져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달라져 가는 거야. 성장해 가는 거야. 여러분 애기가 딱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엄마 이거 이상한 거잖아 이거. 태어난 지 한 달 됐어. 한 달 됐더니 엄마가 너 태어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왜 아직까지 못 걸어다녀? 걸어다니란 말이야. 너는 팔이 없어. 팔이 없어. 걸어다녀. 이 엄마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 그잖아. 엄마가 정신이 아니잖아 이거. 한 달 그날들 오르르 끙끙 이렇게 맞는 거지. 말해. 엄마 따라서 해. 엄마 해. 엄마 왜 안 해? 말하란 말이야. 왜? 우리 자매들이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 나면 꼭 기다려줘. 1년간 기다려. 1년 기다리면요 걸어다닙니다. 번쩍 걸어.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그죠? 1년 됐으니까 딱 일어나 아장아장 딱 뭐 짚고서 걸어 아장 이렇게 하세요. 넘어졌어. 넌 왜 그걸 못 걸어? 앞을 톡 바라보고 걸어란 말이야. 아니야. 넘어질 수도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면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 아 이제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뭐 완벽한 것처럼 너는 성숙한 케이스라니. 그러면 안 돼.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만 넘어질 수 있다니까. 넘어진 애한테 그렇지 않아도 얘가 속상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너 왜 그래 아버지 와. 가끔 애엄마들이 젊은 애엄마들이 길 가다가 애가 넘어지잖아. 넘어지면 막 울고 있잖아. 막 다 엄마는 뭐 합니까? 왜 울고 얘기해? 엄마 창피하게 왜 울어? 울지 마. 울지. 아 때리면서 울지 말래. 처음에 무릎이 아파서 울었는데 이제 이제 엄마들이 좀 그래. 그 뒤로 끌고 갑니다. 막 끌고. 너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아. 사실은 엄마가 쪽팔린 거야 이게. 그잖아.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잘 고쳤어. 여러분,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한 그 시기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긴 사람도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보세요. 이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사람이 넘어졌어.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갓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아 일어나야지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살 된, 20살 된 젊은 청년이 갓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거기서 막 울고 있어. 그러면 격려해줘야 됩니까? 두드러 패야 됩니까? 두드러 패야지. 교회 안에 그렇다니까. 교회 안에 여대생들이 있어요. 여대생들. 작년에 고3이었던 최모 씨의 딸 모치영 양이 그 버스에서 내려가서 학교를 뛰어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이 다 깨졌어. 지가 무릎팍 도산 줄 알고 피가 철철 흘러 딱 넘어져. 아! 안 아파. 팍 넘어지자 어? 여자 이거 같이 나갑니다. 뛰어갑니다. 왜? 쪽팔리거든. 안 아프자면서 막 가는 거야. 보니까 무릎이 다 까졌어. 그 다음날 봤더니 완전히 뭐 붕들어서 씩씩 감고 왔어. 너 왜 그러냐? 넘어졌어요. 쪽팔려서 울겠습니까 거기서? 에? 아프다 울겠어? 아니야. 그냥 막 쪽팔리니까 막 가끔 그래 보면은 계단 올라가다 우리 자매들 보면 계단 넘어지거든. 내가 볼 때 굉장히 아플 것 같아. 왜? 그 계단에 찧었으니까 얼마 아플까? 근데 근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아픈데 이러면서 가는 거야. 왜? 자기는 컸다 이거지. 그잖아요. 아 스무 살 먹어도 그러고 가다가 울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거. 그 창피한 일이야. 창피한 일. 그러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잖아. 생각해봐. 여러분 엄마랑 같이 손톱 가다 엄마가 넘어져서 아 울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쪽팔리겠죠, 그죠? 그 웃긴 거야, 그게. 근데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아, 신앙생활 5년 했어, 5년. 훈련도 받았어, 양육도 받았어, 뭐, 셀리드만도 수비했어. 그럼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되면요, 시험 들었다가 바로 벌떡 일어나야 정상이잖아, 이게. 왜? 어느 정도 훈련받고 세워졌으니까. 안 그래요? 성숙해, 성장해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초보의 신앙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딱 넘어졌어. 시험 들었대. 인상 팍 쓰고 다닌다, 그래. 자기 시험 들었다 이거지. 내색하고 다 다니고 때로는 막 교회도 안 나와. 막 신경질 내고 막 교회 가서 신경질 부려. 가끔 나한테도 신경질 부려. 아씨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겨서 아 정말 기분 나빠. 뭐, 나 아주 신경질. 아 그거 다 알아. 아는 건데 왜 나한테 짜증내냐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정말 성숙하고 성장해갈수록 시험 들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지만 뭐합니까? 큰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야. 왜? 쪽팔리니까. 아 내가 신앙에서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시험도 낙심했으면 내가 쪽팔린 거 아니야. 그잖아요. 안 그래요? 안 쪽팔리니? 그냥 울고 있어 그럼. 계속 울어. 누가 와서 또닥거려줄 그럴 때까지 기다려 그럼. 이게 바보 같은 행동들이란 말이야. 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도 위로해 줄 필요도 있어. 가끔 나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 헤레미가 나한테 사탕 안 줄 때 정말 나도 마음이 상해. 나도 먹고 싶은데. 마음이 상해. 나도 위로받고 싶어서 사탕 먹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 나한테 사탕 주면 나는 정말 먹을래? 따라서 나는 다 컸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다 컸다. 옆에 사람 보고 너도 다 컸다.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큰 사람들이에요. 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받으려면 지금 내가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 신분이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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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신 거야. 그리고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단어야. 십자가.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뭐 하셨다?
소멸하셨다라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었기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의 피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먼저 나오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에다 십자가 하고 때로는 귀에다 십자가 하고 막 코에다 십자가를 걸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그냥 증표거든요. 그것이 우상은 아니야.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구나. 그것이지 그 십자가 목걸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어, 무섭다. 막 십자가 만지고 하나님 나를 좀 어이구. 이게 아니란 말이야. 뭐 흡혈구에 나타나서 오 십자가 이게 아니지. 그런 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형 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저 예수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단이란 말을 많이 듣죠? 교회에서 이단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단이 무엇이냐? 어, 저 교회는 이단이래.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몇 단이에요? 3단? 5단? 10단? 저 교회는 이단이래. 이단이다.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래. 우리 교회는 참 진리교회래. 그러면 저쪽은 거짓 진리교회냐? 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는 막 부흥합니다. 어떤 교회는 막 이적을 행해요. 막 능력을 행합니다. 병도 고치고 때로 막 귀신도 쫓아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막 시기를 합니다. 그럼 막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막 자기 교인들 막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뺏겼어. 뺏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화나면은 저 교회 이단 같아. 이단이야. 그래서 이단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이 무엇이에요? 몰라요? 아는 게 뭐야? 몰라? 뭐? 말해봐. 대답을 안 해. 성경 찾아봐야지. 자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시작. 자, 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다?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단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 4장 2절. 4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가 무엇이냐? 참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무엇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뭘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다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단이 뭐라는 거야? 누구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가 된다? 이단이 된다. 적그리스도가 된다. 자 예수가 무엇을 입고 오신 것을?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요 그거예요. 이단이란 말이 한자로 해가지고 끝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끝이 다르긴 다르지. 근데 처음부터 달라. 뭐부터 달라? 처음. 그 처음이 뭐야? 예수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면 이것이 이단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다. 뭐야? 이단이 되는 거야.
자, 예수는 병 고쳤어. 이단이요? 예수는 귀신을 쫓았어.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것을 딱 파고 놓으세요. 그럼 보세요.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 빨리 찾으세요. 큰 목소리로. 시작.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 누구? 예수, 예수.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왜? 왜? 몰라요? 자, 답부터 가르쳐 줄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오늘 성경 빨리빨리 찾으세요. 큰 목소리로 시작.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 사할 길이 없다. 뭐 할 길이 없다? 죄를 사할 길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왜? 피를 흘려야만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 없다? 사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룩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어요.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인간의 죄를 사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 피를 대신 흘려야 되는데, 인간의 죄를 사기 위해서. 이 땅에는 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죄가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돼. 육체가. 근데 이 육체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뭐가 육체가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의 육체는 무엇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뭐 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표로 무엇을 만들어라냐면 너희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성막을 만들어라. 왜?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라는 거야.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피를 흘려가지고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가 전했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 나눴죠? 두 돌판을 준비하라 그랬어. 그 두 돌판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법궤 안에 있는 거야. 지성소 안에 있는 거야. 지성소 안에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야.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 줄 알아요. 십계명 보면 십계명에 딱 여러분의 얼굴에 딱 비춰보면 내가 누구다? 죄인이다가 나온단 말이야. 십계명을 딱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을 딱 보면 하나님께 지키라고 주셨을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 알으라고 주셨을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야. 나는 누구이다? 죄인이다. 십계명을 딱 보면 이 성경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가 딱 드러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뭐 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 반드시 피 흘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들이 대신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했습니까? 제사장이 죽여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히브리서 9장. 그거 찾았죠?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루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이 모든 것들을 이같이 예비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향하고 오직 둘째 장막 대제사장 홀로 1년 1차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나니 아니야, 이 피는 자기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 드리는 것이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했어요. 자, 12절 시작. 자, 염소와 무엇? 송아지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여러분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있을까요? 10장에 가서 보세요. 10장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뭐라고요? 장차 오는 좋은 일.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부터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율법. 또 이제 성경 공부 형식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잠들려고 하는데 부흥회로 할까요 또?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알아요. 죄를 사하려면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다. 참 형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라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짐승의 피로 흘리는 죄로는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절 이는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염소의 피, 황소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 가라사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한 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뭐했다고요? 사했다라는 거야. 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5, 16 시작. 자 원수되었던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예수의 육체로 폐하셨다. 이는 둘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뭐 했어요? 화평하겠다. 누구와? 하나님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야. 과거에는 화평이 아니었어요. 진노였단 말이야. 두렵단 말이야. 평화가 없어. 맨날 심판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1년 한 차례씩 잡아서 죄를 사했지만 그러나 그 죄도 그 제사도 완전히 할 수 없는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 있어요?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또 히브리서 9장 또 넘어가세요. 히브리서 9장 10절. 얘는 평소에 성경 잘 안 읽죠? 오늘 이게 성경을 많이 읽는 거야. 히브리서 9장 10절 시작. 자 육체의 예법만 되어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무엇을? 과거에 주셨던 율법, 율법의 죄사함을 뭐 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어. 그러면 개혁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 개혁하셨다고요? 예수님. 12절 아까 읽었던 거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염소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직접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야. 성소로 들어가신 거야.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기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또 봐. 계속 반복해서 봐야지. 시작. 과거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하게 되었다? 가까워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죄 있으면 하나님께 즉각 심판을 죽여버렸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몸에는 허리에는요 밧줄이 묶여있고 거기에 방울이 달려있어.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딸랑 개목걸이처럼 딸랑딸랑 소리나. 그래서 밧줄을 들고서 뭐하면 묶어서 밖에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뭐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사를 지내니까 막 움직이니까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 그럼 뭐 한 거야 이 사람은? 죽은 거야.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또 뭐하니까? 죽으니까 끌어당기는 거야. 그 밧줄을.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가 직접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학교를 갈 때 예수의 피. 뭐? 뭐? 예수의 피.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 피. 열 번. 시작.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잖아. 기도가 안 되면 막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거야. 그럴 때는 이 예수의 피를 막 외치세요. 무릎 꿇고 예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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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 왜?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정결케 할 수 있으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서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야.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거야. 자신의 죄가 있으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 짓고서 여러분 교회 예배 들어올 때 보세요. 평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울걸? 교회 들어오고 싶어요? 잘 안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 그런 사람 교회 잘 안 들어와. 왜?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래! 나는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라는 거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옛날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여 눈도 윤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눈도 윤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지만은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놓치고 있어요. 20절 말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 안에 들어보면 성소, 그 성막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졌는데 이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휘장이라는 게 막혀 있어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휘장. 휘장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자, 이 휘장이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어. 예수님의 육체를 갈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딱 죽으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몰라요? 막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
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다 갈라버리시고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대충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예수께서 살을 찌셨어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죄 짓고서 여러분이 살을 찢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뭐합니까? 예수를 등에 업고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사가 예수를 빼놓고서 생각할 수 없는 거야. 뭐 내가 잘나서 구원 받았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 공부를 잘해서? 아니에요. 오직 예수야 예수. 우리는 예수를 등에 업고 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신앙사라면서 예수를 빼놓고 신앙사랍니다. 예수의 피와 무관하게 신앙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그 피가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 그 피가 아니었으면 나는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비참한 존재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인 출신이었지만은 당신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형편없는 아주 졸부였지만은 아주 쫄짱구였다면 쫄짱구 대장부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예요?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거야. 따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거야. 천국 백성들이 된 거야. 천국 자녀들이 된 거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 신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압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게 느껴집니까? 아니야.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드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눌 거야. 다음부터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그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원이 된 거야. 한 가족이 된 거야. 한 몸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거야. 과거에는 어떤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성전.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어요.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뭐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육체를 성전 삼고서 여러분 안에 두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어. 따라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벽돌들을 다 쌌습니다. 다 보세요. 벽돌 틈틈이 보세요. 벽돌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벽돌 하나하나가 채워졌을 때 이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진 거야. 만약에 이 벽돌이 나 여기 있기 싫어. 나 저기 절로 갈래. 절로. 그래서 절로 갔어. 사찰로. 그래서 여기 하나 빠져나갔어. 또 하나는 나 여기 있기 싫어. 또 빠져나갔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야. 교회 안에서 나 한 사람이면 괜찮겠지. 나 하나 없어도 괜찮겠지. 그러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보세요. 다음 주에 아
다음 주 우리가 밖에 나가잖아요, 그죠? 야외로 나갑니다. 야외로 나가는데, 아유 나 하나쯤 뭐 빠져도 괜찮겠지 뭐.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누가 다 했느냐? 여러분 다 했어 개인적으로. 다 했어. 나 하나쯤 이렇게 그 생각을 나도 했어. 나 뭐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뭐. 애들이 교사들 있으니까 뭐 나.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다들 아무 말 없어. 운전기사만 왔어. 운전기사. 관광버스 불렀대. 관광버스 알아요? 보니까 아무도 안 했어. 왜? 무슨 생각 때문에?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면. 이걸 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저 교회 나갈래요. 왜? 저는 여기 필요도 없고요. 저는 뭐 여기 있으나 만한 것 같아요. 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나랑 같이 나가자. 그랬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여기 없어도 될 것 같아. 나는 필요치 않은 것 같아. 같이 나가자.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몰라. 자, 열 손가락을 다 펴보세요. 소중하지 않은 손가락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뭐하는 손가락이야? 도장 찍는 손가락이야. 이게 뭐하는 손가락이야? 어? 이거 뭐하는 거야? 너 지적하는. 자, 이건 뭐하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거? 가운데서는 뭐하는 손가락이야? 어? 중지죠, 중지, 그지?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거야, 중심이야.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야? 응? 이건 뭐 하는 거야? 손가락 중요하지 않은 거 있어요? 아유, 뭐 새끼손가락 조그만한데 뭐, 아유, 엄지, 아이, 생기 왜 이렇게 생겨서?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야. 코도 파고, 귀도 파고, 막 다 그러잖아, 이거. 발가락 보세요. 발가락 열 개 발가락. 새끼 발가락 보세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어? 생긴 것도 짜리몽땅 해가지고. 아유, 필요 없는 것 같아. 잘라버려 버리세요, 그러면. 잘라버려.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중심 잡기가 힘들대요. 중심 잡기 힘들대. 새끼 발가락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발톱 보세요, 발톱. 필요 없는 것 같지? 빼, 그럼 다 빼. 눈썹. 필요 없을 것 같지? 밀어. 다 밀고, 다음 주 다 밀고 오세요. 필요 없게 생긴 것. 아니, 하필이면 코가 왜가 있을까? 그냥 귀에 붙어있지. 아니, 다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거야. 이런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란 말이야. 머리카락. 필요 없어? 싹 뽑아. 다 필요한 거. 코털. 막 뽑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거야. 그게 먼지를 저기 제거하는 게 그거잖아. 필요한 거야. 필요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요, 하찮게 생각하는 거야. 하찮게. 따라합시다.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 나 하나쯤이면 없어도 괜찮겠지. 여기 반주자가 나 하나쯤 없어도 나갔어. 나 하나쯤 없어 나갔어. 나 하나 다 나갔어. 그리고 나 혼자 남았어. 나 혼자 해야 돼 그러면. 옆에 키보드 갖다 놓고 발론 드럼 치고 어깨 베고 페이스하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야. 아유 저는 교회에서 할 일도 없고요. 왜 할 일 없어?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찾아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에? 다음부터 할 일 없다는 사람 나한테 오세요. 내가 일거리를 줄 테니까. 이 바닦 번질번질이 아주 빛나도록 닦으라고 시켜줄게.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할 일 없다고 만 거예요. 따라서 일거리를 찾자. 일거리를 찾자. 일거리를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큰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와 합하여 그리스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원수라고 했잖아.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도 하나 헬라인도 하나 종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자유자 자주자 주인이라는 소리. 여러분 그 당시 종은 노예야. 주인과 노예의 관계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하나 남자나 여자나 여자를 얼마나 성차별했는지 몰라. 그러나 이제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성차별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된 거야. 누구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 너의 운명이 나의 운명. 그래서 너는 내 운명. 옆에 사람 너는 내 운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합니까? 침례. 침례를 통해서 무엇합니까? 물속에 잠긴단 말이야.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침례라는 의식이야.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그 일부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 하나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침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축복된 자리야. 혹시 침례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여름 캠프에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랑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무엇이냐? 침례 의식이야. 여러분, 외국에서는 침례하면요, 주변에서 꽃도 막 꽃다발도 준비하고 막 별별 걸 다 준비해. 왜? 가장 축하하는 자리니까. 네? 이방인이었잖아. 저주받았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한 이제 축복받은 인생이 됐다. 그러니까 막 축복해 주는 거야. 막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막 허깅도 하고.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 기대하시라. 이번 여름 캠프 때 침례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실감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감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생동감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앉아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좀 뭐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오늘은 기도하면서 생각 좀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기도하세요. 자, 가슴에 두 손 얹고 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살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너희의 인생을 완전히 고쳤다. 너희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너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더 이상 이제 거지같이 살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너는 예수님 자리 인생이야. 가장 복된 인생이야. 가장 귀한 인생이야. 너 그 사실을 좀 생각 좀 해봐. 너 그거 좀 기억해봐.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아? 더 이상 찌질이처럼 살지 마. 더 이상 무능력하게 살지 마. 너는 주머니 쥐가 아니잖아. 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야, 왕. 그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주의 한 번을 주어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시옵소서.
약한 나로 가게 약한 나로 가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가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오산나 오산나 오산 죽임 당한 어린 양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가 약한 나로 가게 약한 나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날 부하게 두번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가셨네 주님 약한 나로 나를 가난하여 주옵소서 Yeah!
생각하라. 주님을 위해 감사하며 호산나. 깊은 강에서 내가 건너야 해. 내가 건너야 하나.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담대히 의지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마귀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히 날마다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제 상상했네.
넘어지지 마세요. 자, 우리 목소리로만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을 생각하세요.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또 이상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다시 한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Yeah.
보혈하네 원수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맙시다. 쓰러지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여라. 난 주보여라. 난 주보여라. 난 주보여. 난 주보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는 박수와 함성으로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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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승리를 주신 주님께 Yeah.
자네 돌아온 종아여 저 이렇게 아까워 주님 위반할 수 없는 너 왜야 자네 돌아온 종아여 저 이렇게 아까워 주님 위반할 수 없는 너 왜야 자네 돌아온 종아여 저 이렇게 아까워 주님 위반할 수 없는 너 왜야 자네 돌아온 종아여 저 이렇게 아까워 주님 위반할 수 없는 너 Yeah.
박사 평강의 주리 석희 사나 산 평강의 평강의 주리 석희 사나 상강의 파리 아싸 평강의 주리 석희 사나 산 평강의 선한 대로 선한 대로 지혜롭고 악한 대로 악한 대로 미련하라 미련하라 선한 대로 선한 대로 지혜롭고 지혜롭고 악한 대로 악한 대로 미련하라 미련하라 선한 대로 지혜롭고 선한 대로 지혜롭고 악한 대로 미련하라 선한 대는 지혜롭고 악한 대는 지혜롭고 악한 대는 이겨나라 악한 대는 이겨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리 아싸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 상하게 하리 아싸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리 아싸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 상하게 하리 아니야 그게 아 평강의 주님이 속기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데 좋아가지고 아싸 막 이게 나 아싸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야 아주 좋아가지고 막 아싸 최고 따봉 할까 따봉 할까 네. 마이크 줘 백현이 혼자 따봉 평강의 주님 속기 사단 상하게 하리 아싸 평강의 주님 속기 사단 상하게 하리 아싸 평강의 주님 속기 사단 상하게 하리 아싸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사랑을 뭐라 할까 항상 거기 계시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